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현입니다. 저는 작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 I'm wasting. 저의 아버지입니다. 좀 특이하죠? 처음엔 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And I wonder.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입니다. 저의 형과 누나들이죠.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본 만큼만 오늘 이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얘기가 좀 엉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산 이름은 마이산입니다. 산 꼭대기가 말의 귀를 닮았다는데 전 아직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산 자락을 내려가면 저희 동네가 나오는데요. 아, 저희 집은 여기가 아니고요. 길을 따라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 여기가 제가 사는 집입니다. 집이 진짜 크죠?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오 아이들은 제잘 대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지는 아버지의 약속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에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에 고소하게 따뜻해둔 내 냄새 맨날 김밥 아침마다 김밥을 싸줘요. 내일도 김밥. 그 다음도 김밥. 그 다음도 김밥. 아니야, 내일은 김밥 아닐걸? 내일은 볶음밥? 여섯째 태어나고 애기 엄마가 이제 밤에도 젖을 먹여야 되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아빠 먹어? 형과 누나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난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12분 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세요. 오늘 우리 기타 바꿔라. 네. 어? 기타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어제 신발이 말라가지고 신발 찾기가 힘들어요. 아, 신발 정리를 안 했어. 버스 왔다, 버스 왔다. 아, 우산 안 챙겼네? 형과 누나들이 학교에 가면 진서 누나와 저만 집에 남습니다. 진서 누나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꽁꽁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눈치챕니다. 왜 이렇게 옆에서 똥 냄새가 나? 여기서 똥을 쌌다고? 냄새가 많이 나? 냄새가 엄청 내 코에 엄청 냄새가 나가지고
보자. 똥을 싸셨나요? 편아, 누나가 똥 쌌대고 그랬는데 똥은 안 싸고 쉬어야만 했네. 현이가 말은 안 했지? 누나가 똥 쌌어 하고 말은 안 했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나는 다 압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나는 도대체 어떻게 제가 오줌 싼 걸 알았을까요? 학교 가고 그러면 청소하고 그러시나요? 그죠. 아기가 좀 잠을 자주면 청소를 하고, 아기가 잠을 안 자주면 그것도 못하고. 청소를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리고 하면 뭐 10분 깨끗하고 뭐 나머지는 또 막 바로 어지러져 있으니까. 바로 지저분해질 건데 엄마는 늘 물건을 치웁니다. 먼지 먹자. 엄마가 청소하면 진설 누나도 같이 합니다. 벌레가 먹기 전에 먼저 먹자. 엄마가 다 닦아야 돼. 구석구석 먼지 먹자. 쇠고리처럼 희청해. 저도 5살이 되면 진설 누나처럼 걸레를 빨 수 있을까요? 먼지 먹자. 낮게 프린팅 없이 엄마 물 좀. 그 얘기만 해. 엄마 물 좀. 가져오세요. 애기 깬다. 엄마. 너 키 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는데. 싫은데 엄마. 정도는 혼자 뜰 수 있으니까 진설을 위해서 저기다 의자까지 놨거든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누나는 왜 엄마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전 가끔 누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밥 먹어도 돼. 밥 먹어. 누나 밥을 제가 먹어도 될까요? 밥 깨끗하시나요? 애기 집어줘, 집어줘. 저희 가족이 사는 집 옆에는 다른 이웃들도 같이 삽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소개할게요. 마당에는 닭이 삽니다. 몇 마리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다들 아주 건강합니다. 브라우니도 마당에서 삽니다. 누룽지는 이 집에서 태어났죠. 다리가 짧은 돼지는 누룽지 동생입니다. 창현이 형은 3살입니다. 옆집에 사는데 아주 용감합니다. 창현이 형은 어리지만 똥오줌을 가릴 줄 압니다.
서은 누나는 6살인데 지선 누나보다 더 어른스럽고 침착하죠. 여긴 모두가 같이 노는 놀이창고입니다. 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곳에서 놀지 못합니다. 여기도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도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도 문이 닫혔습니다. 내가 만든 집이라고. 내가 만든 집이라고. 아니야. 원래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내가 있단 말이야. 잘 놀았잖아. 창현이 형은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배포가 큰 형님이죠. 전 잘 모르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푸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싸우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게 더 어렵고요. 근데 저의 형과 누나들은 그걸 매일매일 합니다. 라면은 무슨 맛이죠? 전 언제쯤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잠깐!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아버지가 왜 흰머리인지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일단 염색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뭔가를 싫어해요. 모든 거에서 저는 이게 샴푸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비누만 쓰거든요. 잘 씻지도 않아요. 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냅뒀어요. 포기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리고 오히려 저 이렇게 좀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 보여가지고 장점이죠. 아버진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농사도 짓고 산에서 먹을 것도 아주 잘 찾죠. 산에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진 거 이제 다람쥐들이 먹고 남긴 것들 좀 주워왔어요. 순백나무로 과자 만드는 한과
과자 만드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거 주문 하나 들어왔고, 그다음 저희 소파 리모델링 하나 하려고요. 아버지는 나무로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도 만듭니다. 여행책도 두 권이나 냈고요.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풉니다. 여기서 봐, 얘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벌써 선을 나눠놨어. 그럼 이 두 각을 아니까 이 각을 구할 수 있지. 사각형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도시 빈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우리 가족이 얻지 못해요. 아, 그렇지. 힘들지. 네.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못 미쳐요. 저희는 딱 쓰는 품목이 있어요. 먹는 거. 먹는 거죠? 먹는 거밖에 안 사지 우리 뭐 사요? 저희가 이제 쓰는 거는 먹는 거. 애들 옷 같은 거 다 물려 입고 다는 얻어 입히고 그리고 저는 마트 가면 살 게 없어요. 뭐 세제를 산다고 비누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쓰고, 뭐 섬유 유연제를 사거나 뭐 세제를 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저도 옷도 안 사고, 뭐 애들 학원을 보내지도 않고. 작년에도 겨울에 보일러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서 어떤 지인분이 책 60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또 기름 넣고 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뜻하지 않게 필요하면 생겨요, 돈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부자란 거죠? 이제 현일 입히려고 이제까지 갖고 있었나 보다. 좀 난 작지 않나 했는데 맞을 것 같다고 하네. 창현이 형이 입던 건데 이제 제 옷입니다. 계절에 얼마씩 꽉 묶으셨나요? 예. 그거 왜 묶는 건가요? 예, 묶어 놓으면은 이 부분에 물이 안 들어서 이게 무늬가 돼요. 천연 염색을 해서 완전히 색다른 옷으로 만들어 주실 거랍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비를 적게 쓰는 건 이런 이웃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냥 이게 묶는 거랑 무늬가 되게 단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대충 조금 있다가. 여기 살면서 자연도 자연이지만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애기 키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둘째가 6살인데 유치원을 안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생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동생들 돌보는 것도 배우게 되고 어울려 지내는 그런 것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가자, 진서. 진아도! 진아도 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강아지 데리러, 집 나간 강아지 데리러. 벌써 3주 됐어요. 막내 강아지 돼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날도 추운데 도대체 왜 집을 나간 걸까요? 돼지가 가끔 나타난다는 옆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돼지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니요. 이쪽 뒷집이요? 네. 아, 여기 뒷집이요? 저 잡으려고 가는데 흘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아니 누런 놈 그놈만 나가지 하얀 놈들은 안 나댕겼는데 어떻게 난리를 쳐가? 그러니까요. 저게들은 큰 게라 네. 엄청 저 점잖거든. 네, 그 조그만 놈들이 그냥 네. 와가지고는. 잘 가셔야 돼.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직접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여기 안 왔나요? 네, 안 왔어요. 원료는 두 마리가 와서 다녔는데 그분은 안 왔어요. 거기 가끔 온대요. 고개좀 안다? 고개죠? 응. 돼지가 좋아하는 소세지입니다. 이걸 보면 집 생각이 나겠죠? 하나. 우리 결혼 20년 됐어요. 언니거든요. 언니 언니. 아, 이거 커팅해야 돼?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두 분은 모두 서른이 되기 전에 만나 결혼하셨죠. 아빠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 수염이 없어. 수염이 없고 또. 네. 맞아. 난 안 보고서. 난 차. 이때보다 지금 더.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 아이를 이렇게 많이 가진다 이런 생각 전혀 연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섯을 낳아줄 거냐고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대답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은 없고 엄마 짱구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엄마 그렇게 속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섯 놔주기로 해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만 낳겠다고 막 해가지고 막 아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애 다섯은 생기겠구나 하면서 기쁘게 결혼을 했는데 어? 언젠 이뻐서 결혼했다며 이뻐서가 1번 어. 두 번째가 애 많이 낳는다고 해서 2번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에이 단순히 나 그냥 둘만 낳으려고 딱 둘 뭔가 씌었지 어? 뭔가 이게 눈꺼풀 귀 다 씌었지 뭐가 그러지 안 쉬고는 결혼을 못하지 그럼 아버지는 결혼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학교 보건 선생님이었죠. 아버지는 작은 학교를 지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우는 건 실패했죠. 그 사이 하나 둘 태어난 자식이 6명. 그 끝이 접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당신이 시골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도시 나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내가 도시에서 살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많이 못 낳았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산도 없지 물도 없지 근데 환경이 아기 키우는 환경이 아니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시골에 산다고 다 우리처럼 많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렇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일단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안 그러면은 도시에서는 애 낳기 힘들어요. 애 키우기도 힘들고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시골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에 살았으면 아마도 전 태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진서 오늘 어디 가요? 어연이 애벌주제 맞추고 머리 깎으러 가요. 온 가족이 읍내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읍내는 정말 정말 복잡합니다. 어, 예쁘다. 어, 내리고. 저희 가족만 들어갔는 대로 미장원이 꽉 찼습니다. 커피나 타 먹어야겠다. 감기 안 들리라고. 그럼 애기가 몇이요? 5명, 6명요. 예. 왜 놀라시죠? 상주야지 이렇게 많이 난 사람 없어요. 나라에 나라 망할 진지요. 지금 애기 안 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나도 우리 누뚱이 44살 맞잖아. 그렇게 낳았으면 나는 더 많이 낳지. 애기 많이 낳은 사람이 부러워. 젊어서 나도 그렇게 낳을 걸. 그러니까. 여보 들고 빠져서 낳긴 하겠어. 무슨 아니야. 죽을 때 됐어. 나이가 70이나 먹었는데 뭐야. 어머니 나이 먹어서도 낳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낳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가족이 식당에 왔습니다. 어? 아, 그럼 나가야지. 나가야지, 그럼. 돈가스가 안 되는데. 거기는 슈퍼에 김치오븐가 뭐 있는데 아기를 앉힐 자리를 그냥 김치나 네가 한 번 양보 하라니까 돈가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진아가 돈가스를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딴 데로 가야 돼. 점심시간이라 우리 같은 대식구가 앉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돈가스 좀 몇 개 먹어. 아빠가 보고 와. 김진아 자리 없으면 다른 데 가는 거다. 떼쓰지 말고. 뭘 또 다른 데가 기다렸다 가면 돼. 먹으면 그냥 왕따에서 그냥 먹지 왜. 왜 왕따에서 못 없어 거기서. 나 수제비도 싫은데. 다 믿겨놔. 옆에서 돈가스를 엄마 입에 넣어주면 되지 그럼. 김진아 애기를 안고. 엄마는 나 애기 안 낳을 거야. 엄마는 애기를 안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엄마 돈가스를 입에 넣어줘. 너 애기 나면 나 너 데리고 방 없는 식당 갈 거야. 그래. 엄마 돈가스 먹을 거야? 지금 음식 메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저는 방이 있어야 되고 우리 딸내미는 돈가스를 먹어야 되고 돈가스 파는 데는 방이 없고 사람 이제 애기가 한 명 더 태어나니까 이제 이거 힘드네. 드디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너도 어차피 그쪽에 앉고 진서 여기로 와. 양보를 하네요 언니들이. 언니들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양보하는 거죠. 엄마와 제가 방이 있는 식당을 양보한 덕분에 디나 누나는 맛있는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 외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가루수나미 형입니다. 형은 요즘 가족들이랑 좀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하죠. 형이 사춘기여서 그렇대요. 지금 사춘기라고 생각하나요? 어떤가요? 별로 사춘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많을 뿐이에요. 그럼 어떤 스트레스? 그것도 말해야 돼요? 형은 요즘 사는 게 즐겁지 않은가 봅니다. 15년이나 살아서 그럴까요? 저는 집에만 있어도 재밌는데 집에 있으면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진서 누나는 거꾸로 사는 걸 제일 잘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진아 누나는 악기를 가져와서 음악을 들려주고 가끔 아이스크림으로 저를 놀리기도 하죠. 요즘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눈입니다. 작년 겨울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눈이 오면 저희 집은 눈썰매장으로 바뀝니다. 정말 멋지죠? 눈만 오면 저도 이렇게 놀고 싶은데 올 겨울은 눈이 오지 않습니다. 눈 없는 시골은 정말 심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누나들이 아니죠. 다행히 강이 얼었습니다. 얼음 썰매는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안 가네. 아빠가 발로 같이 이래. 아이씨, 아이씨, 안 가. 아빠는 무거워서 안 가나 봐. 그럼. 흙 만지면 옷 버리니까 안 돼요. 뭐 계곡 탐험하면서 계곡에 빠지면은 뭐 동상 걸리니까 안 돼요. 또는 뭐 옷 젖으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가 거의 없어요. 위험성을 하나도 내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긴장감도 없고 창의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조금은 어수선하고 조금은 통제 가능한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빼빼로 참는다 이제. 저기 옷장했어요. 어? 있다. 어디 있는지 몰랐어. 아, 말하지 말라고. 1년 중에 도깨비하고 귀신들이 잔치 벌이는 날이 동짓날이야. 그래가지고 도깨비하고 귀신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팥죽을 써가지고 문에다 발랐대. 아니, 팥을 많이 넣지 말고 떡이 많이. 우와, 늘어난다. 자. 더 맛있어. 우리 집은 어린이 놀이동산. 이런 집에 태어나 참 다행입니다. 애기 데리고 가야 돼? 애면 못 가, 엄마는. 방방 타러
누나가 울면 저도 괜히 눈물이 납니다. 저도 화가 나지만 꾹 눌러야죠. 인내, 그때 끝없는 인내가 이제 발휘를 해야 되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뗐으면 전 냅둬요. 그냥 울으라고. 그치? 하나. 아 뭐야? 다섯 살 때까지 막내였는데 지금 여기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뺏겨가지고 지금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기도 불안하고 심적으로 하니까 엄마의 사랑을 이제 동생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때도 더 많이 늘고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동생이 태어나면 저도 진서 누나처럼 될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강아지 데리러 가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가시는 건가요? 그 옆 동네에서 전화가 왔는데 꼭 아침에 이 시간에만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챙겼어? 어. 이번에는 돼지를 찾을 돼지야. 수 있을까요? 돼지야. 돼지 없는데? 전 돼지 아니잖아. 이 개는 우리 돼지가 아닙니다. 늦게 왔나? 오늘도 허탕입니다. 날도 추운데 돼지는 무사한 걸까요? 겨울엔 먹을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가을에 준비해둔 거죠. 고맙습니다. 뜨겁지 않아? 따뜻해. 그때 안 했었어. 재웠어. 아버지의 고구마는 아주 작아서 먹기가 좋습니다. 수남이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네요. 왜 이렇게 입이 제발 나왔어? 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버릇이? 동생들 많아서 좋은 거. 없어요. 말 안 듣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맨날 시끄럽고.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전 형의 고민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도 나. 아니 거실로 너 빼면 돼. 이게 이제 또 와서 얘. 아니 그럼 너무 자리가 많이 차잖아. 그래서 그거 다이어리에서 그거밖에 안 하면 그 남들도 같이 쓰는 거. 아니 무슨. 근데 정답이 물어봐도 너. 시끄러워서 공부 못해. 그럼 어떻게 해결 결정 꺼내봐.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남이가 너무 시끄럽대. 동생들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기만의 공간이란 건 뭘까요? 수남이는 동생들이 많잖아. 그래,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테고. 어? 많지. 근데 네가 불편한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빠가 두 달 전에 얘기했었잖아. 너 그러면 밑에 작업장으로 내려갈래. 근데 아빠 인터넷을 어? 내 아빠한테 싫다고 했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망설이고 그냥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래, 못 일어날 것 같은데라고 했긴 했어. 근데 그게 아빠 듣기에는 못 일어나니까 아빠가 깨워주는 거에 의지할게요. 안 내려갈게요라고 아빠는 얘기 들리는 거지. 아, 지금 결정하기 힘들면 내일 아침에 얘기해줘. 근데 네 의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는 게 뭘까요? 전 잘 모르지만 수남이 형은 뭔가 저보다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여섯 세상을 살아간다는, 여섯 세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가 달라요, 우주가. 아이들마다 다 자기가 가진 우주가 다르더라고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욱할 때 그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궤도가 수정되는 거거든. 그럴 때만 우리가 조심하고 참고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아, 그지. 많지.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지. 그 우주를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면 그게 또 힘들지. 대폭발이 일어나지. 아이고, 가자. 맛있으세요. 아니, 아니야, 애기 데리고 가야 돼. 동생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강아지 잡으러 가요. 데리러 가는 거야. 걸어가. 걸어가야지. 이웃 마을 분에게 제보를 받고 출동하는 것입니다. 정수야, 너 불러봐. 아빠! 돼지야! 아빠 불러봐. 일로 와! 돼지로! 돼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려 한 달 만이죠. 돼지 어떻게 가는데? 어, 간다. 돼지가 간다. 돼지 어떻게 너무 말랐어. 죽어. 가자. 야, 너 나 내려. 이거 왜 나갔어? 아까 우리 돼지 그냥 빨리 안아줘. 돼지. 돼지가 아니잖아. 아, 돼지. 잡고 있어. 나 못 잡아. 내려. 정수 너 빨리 와, 빨리 와. 저 또 도망가면 못 잡아. 꽉 잡고 있어. 너 놓치면 안 돼. 아니 좀. 드디어 돼지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내 친나. 우리 가는 여기다.
안전하면 진짜 개고생이죠. 근데 돼지가 그렇게 집을 나간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돼지만 아는 비밀이겠죠? 저는 오늘도 오줌을 쌌습니다. 진선 누나가 또 제일 먼저 알았죠. 오줌 쌌다. 근데 오늘은 엄마를 부르러 가지 않네요. 어? 직접 기저귀를 가는 건가요? 엄마 좀 도와줄까요? 아니. 소나미 형은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좀 춥지만 아주 좋은 방입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늘 행복하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행복하신가요? 어떤 점에서? 그거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아침에 눈 떴고 밥 먹었고 화장실 갔다 왔고 점심 때 먹을 거 준비해놨고 좀 있으면 애들 돌아올 거고 우리 여섯째가 뭐 똥도 잘 싸고 지금 가장 행복한 건 아침에 김밥을 많이 싸놔서 점심 때 김밥에다가 애들이랑 같이 뭐 따뜻한 국물 하나 해가지고 밥 먹으면 되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있으면 엄마 젖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